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영양사 합격의 길. 영양사 강의 진행 20여 년 이상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영양사 특강 열림 영양사 실전 모의고사 제1판 대표저자 5인 가장 진화된 최신 영양사 수험서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 모의고사를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주 되게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한 14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자, 근데 이게 또 어느 파트를 좀 더 강조해서 공부해야 되는지는 좀 있어요. 그래도. 자, 그래서 방향을 좀 설정해 드리면, 오늘 나누려던 참고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요, 식품위생 참고 자료 보면, 자, 우리가 크게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와요? 식중독이요. 대부분의 문제는요, 식중독에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다음으로 단독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식품위생관리 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감염병, 기생충, 그리고 해썹은요, 한 문제씩 보통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식중독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거의 우리 14문제 중에 거의 60, 70%가 다 어디냐면 식중독에서 출제가 돼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는 세균성 식중독 파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세균성 식중독에서 조금 줄어들게 되면 뭐 자연독이나 아니 뭐 곰팡이나 뭐 이런 데서 좀 더 내기도 해요. 그래서 주가 되는 건 세균성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특히 세균성 식중독과 관련해서는 우리 왜 특징들 정리해 드렸었죠? 그 특징들 위주로 해서 잘 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회부터 식품위생 출제를 풀어 나가는데요. 식품위생은 2교시로 분류되어 있죠. 그래서 이 2교시의 거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 법규, 그러니까 법규가 제일 마지막에 있고요. 바로 그 전에 있는 게 식품위생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냐면은요. 1회 같은 경우에는 112페이지 78번부터가 식품위생과 관련된 문제죠. 자, 그럼 78번 식품위생 문제 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이거 정말 문제가 순서대로 나와요.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식중독 파트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문제 나오고요. 기생충 문제 나오고요. 해썹. 딱 이 순서대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항상 똑같아요. 지금 3년 동안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세 문제는요. 바로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바로 식품위생 관리 파트와 관련된 문제예요. 자, 78번. 일반적인 식품의 신선도에 대한 지표로서 사용되기 가장 적합한 것은? 근데 보기가 다 균이에요. 자, 이 균 중에 일반적으로 이 식품이 신선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건요, 일반 세균수였죠. 보통 현재 살아있는 생균수, 일반 세균수를 지표로 이용을 해요. 답은 5번이 되죠. 그럼 1번 보세요. 많이 나왔던 거죠. 분변오염의 지표균입니다. 분변오염 지표균을 찾아라. 그럼 그때는 뭐예요? 대장균. 자, 그 다음에 장구균은 뭘까요? 냉동식품의 분변오염 지표였죠. 냉동식품의 분변오염 지표를 찾아라 라고 하면 그때는 장구균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요, 사용하는 균이 어때요?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78번의 답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79번. 자외선 살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네요. 여러분, 자외선 살균 특징 기억나시죠? 자, 1번 360 나노메타가 가장 효과적이다. 2번 살균 효과는 표면에 한정된다. 그 다음에 3번 잔류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4번 특정 세균에만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5번 자주 사용하면 균의 내성이 생긴다. 자, 이 중에 옳은 것 찾으라 그랬죠. 옳은 건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자, 우선 이 자외선 살균의 가장 효과가 좋은 파장은요, 우리가 2537 옹고스트롱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나노메타로 바꾸면 253.7 나노메타죠. 그래서 253.7 나노메타가 제일 효과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침투력 뭐 내지는 투과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침투력 투과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만요? 표면만 효과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잔류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잔류 효과 없는 게 특징이었고요. 특정 세균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균종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균종에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균의 내성을 주지
않았었죠. 균의 내성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좋았어요. 그래서 균의 내성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79번의 답 2번이 되는데요. 여러분, 뭐 이 장단점은 파악해 두시는 건 기본인데,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1페이지에 보면 거기 장단점 쓰여 있죠. 우리 지금 책에 있는 거 저기 뭐 다 있긴 한데요. 그중에 이제 책에 안 나왔던 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단점의 3번 보세요. 단백질과 공전시에는 흡수되어서 효과가 어때요? 떨어진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죠. 단점 중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죠. 침투력이 없는 것도 단점이지만 이것도요. 단백질과 공전시에는 효과가 떨어진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외선의 특징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9번의 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80번.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 조건에서 생육 가능한 미생물은? 그랬습니다.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 여러분, 우리 생육에, 발육에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를 비교하면요, 가장 많은 수분을 필요로 했던 게 세균, 그리고 그 다음이 효모, 그 다음이 뭐예요? 곰팡이. 그러면 여러분,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 생육 가능한 거 찾아라. 누구 찾으라는 거예요? 곰팡이 찾아라. 이거네요, 곰팡이. 자, 그럼 보기 중에서 곰팡이 찾으셔야 되는데요. 1번은 슈도모나스, 2번 바실러스, 3번 사크로미세스, 그 다음에 4번 페니실륨, 그 다음에 5번 에스케리키아소. 자, 이 중에서 그러면 곰팡이가 있어요. 보기 중에 몇 번이 곰팡이에 해당이 되냐면 4번이죠. 페니실리움이요. 이 페니실리움이 곰팡이에요. 그러니까 보기가 뭐 세균, 효모, 곰팡이로 구성이 된 게 아니라 어때요? 실제적인 효모의 이름, 세균의 이름, 곰팡이의 이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구분한 연습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1번 보세요. 슈도모나스. 2번에 있는 바실러스. 세균이죠.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에스케리키아, 이것도 세균이죠. 그래서 1번, 2번, 5번은 세균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사카로미세스, 그럼 이건 뭐예요? 효모였죠. 효모, 대표적인 효모였어요. 자, 그래서 답이 되는 건 곰팡이인 페니실리움 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0번에 답 4번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 문제가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위생사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랑 비슷한 이런 데서 나왔으면 한번 좀 봐두시면 좋죠. 자, 그래서 80번의 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번. 다음 세균성 식중독 중 잠복기가 가장 긴 거 찾아라. 이 보기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보기에 있는 식중독 중에서요, 잠복기가 제일 긴 거 찾으래요. 그럼 잠복기가 긴 거, 그럼 보기 중에 뭐 있을까요? 보툴리스, 여신이야,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세레우스. 이 중에서 잠복기가 유난히 좀 긴 거? 여신이야요.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여신이야는 2에서 10일, 때때로 2에서 10일, 뭐 2에서 평균 잠복기 2에서 5일 정도로 길어질 수 있었죠. 그럼 이거 묶어보실래요? 세균성 식중독 중에 잠복기가 긴 거, 그러면 답이 여신이야요. 지금은 여신이야잖아요. 다른 보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신이야 말고 잠복기가 보통 우리가 몇 시간 이런 식으로 표시하지만 며칠로 표시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나와 있는 여신이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캠필로박터. 캠필로박터. 그 다음에 장출혈성 대장균.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장출혈성 대장균. 식중독도요, 여러분 그 잠복기가 3일에서 8일 정도로 길어질 수 있었죠. 여러분, 장관 출혈성 대장균의 가장 대표적인 거 누구였어요? 이콜라이? 이콜라이 5157. 얘가 가장 길었어요. 가장 대표적이었죠. 자, 그래서 잠복기가 긴 애들 3인방을 꼽아라. 그러면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81번의 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81번의 답은 2번인데요. 만약에 정반대로 잠복기가 짧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황색 포도상구균 식중독이었죠. 자, 그렇게 잠복기와 관련된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2번. 비브리오 부니피커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 찾아라. 그랬네요. 여러분, 비브리오 부니피커스. 앞에 비브리오 붙어 있지만 얘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의 원인균이 아니라요,
비브리오 폐혈증의 원인균이었죠. 자, 그래서 비브리오 폐혈증의 원인균이 바로 비브리오 부니피커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비브리오 부니피커스 앞에 비브리오 붙었으니까요. 얘도 그람 음성균이죠. 그람 음성강균이고요. 그럼 그런 음성균들 포자 안 만들었죠. 포자 안 만드니까 열이 어때요? 약해요. 몇 도로만 가열해도요? 60도로만 가열해도 섬멸이 가능하죠. 그 다음 얘도 그 흔한 통성혐기성 간균입니다. 편모 있어서 운동성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요? 호염균이요. 얘도 바로 호염균이죠. 1 내지 3% 염농도를 좋아하는 호염균이다. 호염균이었던 거, 그 다음에 얘가 비브리오 폐혈증의 원인균이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비브리오 부니피커스는요, 비브리오 폐혈증의 원인균이고요, 얘 같은 경우 호염균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존재하는 균이죠. 자, 그래서 82번 해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 독소용 식중독 균 중에 유제품, 김밥, 도시락 등의 식품 섭취 후 2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심한 구토, 구역, 설사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자, 이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의심되는 식중독균은 그랬네요. 자, 독소용이다. 여러분, 독소용의 대표적인 거 뭐 있었을까요? 보툴리누스, 포도상 구균, 그리고 세레우스의 구토형, 요런 애들이 대표적이죠. 자, 근데 그 중에서요, 잠복이 짧아요. 사람의 손을 한번 거치는 김밥, 도시락, 이런 애들이 주 원인 식품이 된다. 그럼 이거 당연히 뭘까요? 포도상 구균 식중독이죠. 자, 포도상 구균 식중독이니까 보기 중에 포도상 구균 몇 번에 있어요? 3번이죠.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가 포도상 구균입니다. 그럼 1번 보세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이렇게 하면 이거 보툴리누스균이죠. 독소형이었고요. 그다음 이번에 있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는요 중간형이었죠. 그다음에 4번에 있는 비브리오 파라몰리티커스 이게 바로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의 원인균이죠. 감염형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있는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이죠. 감염형입니다. 자, 83번의 답 3번이 되죠. 자, 83번의 답 3번이 되는데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잠깐 보시면은요. 여러분, 독소용 식중독의 공통점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발열 증상이 거의 없는 거. 그거 기억해 두셔야죠. 자, 그래서 이 독소용들은 거의 발열 증상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황색 포도상 구균 보세요. 자, 보통 구균 붙으면 그람 양성의 포자를 만들지 않는 통성염기성 구균이죠. 근데 얘만의 특징, 편모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내염성이에요. 염에 잘 견딘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식중독의 원인은 식품 중에서 생성하는 뭐였어요? 엔테로톡신. 근데 여러분 엔테로톡신은 어땠어요? 내열성이 엄청 어땠냐면 강했죠. 내열성이 강해서요. 일반적인 가열조리로는 절대 예방할 수 없다라는 특징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특히 황색 포도상 구균은 사람의 뭐랑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화농상처요. 그래서 화농상처와 관련이 깊다라고 하면 황색 포도상 구균 이렇게 연결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화농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손을 한번 거친 식품, 이런 식품이 원인 식품이 되기가 쉬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83번의 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84번. 자, 84번에 보니까요. 일명 가스괴저균이라고도 하며요. 주 원인 식품은 동물성 단백질 식품이고요. 이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가열 조리한 다음에 급냉하지 않은 대량 조리 식품의 경우 혐기적인 상태가 유발이 되면서 균이 증식을 해서 단체 급식, 뷔페 등 대량 조리를 하는 업체에서 주로 발생하는 식중독의 원인균 그랬네요. 자, 여러분 일명 가스괴저균, 근데 솔직히 앞에 가스괴저균 나오면 하나밖에 없어요. 가스괴저균이라고 일명 부르는 거 뭐였어요? 퍼프리젠스였죠. 답은 5번입니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그래서 여러분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는요 절대 탄수화물 식품에서 발생하지 않아요. 오로지 거의 주로 단백질 식품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가열 조리한 다음에 대량으로 가열 조리한 다음에 실온에 장시간 방치했을 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주로 대량 조리를 하는 단체급식소, 뷔페
이런 데, 그런 데서 주로 발생하는 식중독이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84번의 답은 5번인데요. 우리 퍼프리젠스균의 특징 몇 가지 한번 보고 갈게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1페이지 잠깐 보시면은요. 이 퍼프리젠스균은 예전에는 웰치균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일명 가스 궤저균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럼 양성의 편성혐기성이죠. 편성혐기성. 내열성 아포를 형성하는 균이 원인이었죠. 근데 얘는 편모가 없어요. 그 다음에 최적 발육 온도가 좀 어때요? 43에서 47도로 높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종류가 있었죠. A부터 F까지 있었는데 주로 발생하는 건 A형이라고 봐두시면 되고요. 원인 식품이 되게 특징적이죠. 동물성 단백질 식품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거. 그걸 대량으로 가열 조리했을 때 발생하기 쉬웠죠. 자, 그래서 그런 특징들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번의 답 5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85번 볼까요? 자, 조제 분유 등에 존재하기도 하며 조산아나 저체중아, 면역결핍 신생아에게 수막염, 괴사성장염, 폐혈증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식중독균. 식중독균 중에요. 조제 분유 같은 건조식품에서도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조산아, 저체중아, 면역력이 결핍된 신생아. 그러니까 여러분 주로 신생아, 아기들이 먹는 뭐예요? 분유가 원인 식품이 되게 쉽고 이런 신생아들에게 수막염, 괴사성 장염, 폐혈증, 심하면 이런 걸로 사망까지도 가게 할 수 있는 거 사카자키균입니다. 사카자키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1번이죠. 크로노박터 사카자키. 그래서 조제 분유가 원인 식품이 되기 쉽고 신생아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사카자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85번의 답 1번이 되죠. 그럼 나온 김에 85번의 답은 1번인데요. 2번 보세요.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이거 뭐였을까요? 알레르기성 식중독의 원인균이었죠. 그 다음에 3번에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는 아까 퍼프리젠스 식중독. 그 다음에 4번에는 캠필로박터니까 캠필로박터 식중독의 원인이죠. 그 다음에 5번에는 비브리오 부니피커스는 아까 나왔듯이 비브리오 폐혈증의 원인균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요. 쓸 줄은 몰라도 돼요. 근데 이 균 이름을 보고 아 이게 어느 식중독의 원인균이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85번의 답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6번 덜익은 매실, 그러니까 청매라고 하죠. 덜익은 매실, 살구씨, 쓴 아몬드 등이 함유되어 있는 독성분. 우리가 덜익은 매실이 들어있는 거 청산배당체, 우리가 시한배당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우리 시한배당체 중에 덜익은 매실, 살구씨에 들어있는 거 아미그 달린이죠.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자연독 문제는요, 식품과 독성분 연결하는 게 주다라고 보시면 되어서 식품과 독성분을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덜익은 매실에 들어있는 거 아미그 달린. 자, 답은 1번이 되죠. 그럼 2번 보세요. 식큐독신. 그럼 식큐독신은 동미나리에 들어있는 독성분이었죠. 그 다음에 리신 그러면 피마자에 들어있었고요. 무스카린 그러면 독버섯이었고요. 솔라닌 그러면 싹이낭 감자에 들어있는 독성분이죠. 자, 그래서 86번의 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 곰팡이가 생성한 아플라톡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아플라톡신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조금 긴 문장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찾는 문제. 자, 이거 가기 전에 오늘 나눴던 프린트에 있는 내용 잠깐 보고 가실까요? 자, 여러분 아플라톡신 간단하게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 원인 곰팡이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죠. 자,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 건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버스, 아스페르길루스 파라시티커스인데요. 주로 플라버스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자, 특히 아플라톡신은요 온도 습도 높을 때 잘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온도 25에서 30도, 그 다음에 습도 80에서 85% 이상, 식품 내 수분이 16% 이상일 때 특히 잘 생성이 돼요. 주로 원인이 되는 건요 곰팡이 특히 어디에 잘 펴요? 탄수화물이 풍부한 곡류야. 근데 여러분 특이한 식품이 있었어요. 아플라톡신은요 땅콩, 우유도 원인 식품이었죠. 땅콩, 매주, 우유 이런 데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말이 붙으면 아플라톡신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종류 블루, 푸른색인 거 B1, B2. 그 다음에 우유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M1, M2. 그 다음에 녹색 있었죠. G1, G2. 이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거 가장 독성이 강한 거 B1이었죠. B1이 가장 발암성이 강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플라톡신은요 간장독이고요 발암성이 있었죠. 그래서 간암을 유발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270에서 280도로 가열해야지 분해가 돼요. 어? 여러분 270 정도, 280 정도로 가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가열 조리로는 절대 파괴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100도씨 정도 가열하는 걸로는요 절대 파괴시킬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얘만 그럴까요? 동물성 자연독 그리고 곰팡이독이요. 그래서 동물성 자연독과 곰팡이독은요 모두 다 일반적인 가열 조리로는 절대 파괴할 수 없다 이렇게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물에 용해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뭐 방사선 이런 데는 불안정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플라톡신은 좀 특징까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옳은 거 옳지 않은 문제, 아, 얘는 옳은 것과 이런 것 찾으라는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자, 그럼 87번으로 돌아가서 옳은 거 찾아봐야죠. 1번, 페니실리움 속이 아니라 아스페르길로스 속 곰팡이가 생성했었죠. 그 다음에 2번, 독성은 아플라톡신 M1이 가장 강한 게 아니라 M1이 아니라 B1이 제일 강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수분 활성도를 낮추면 생성을 방지할 수 있다. 그쵸? 우리 아까 수분 활성도가 16%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낮춰주게 되면은 생성을 좀 줄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100도씨에 10분. 이 정도 가열해서는 절대 파괴시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요? 육류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곡류요. 탄수화물이 풍부한 곡류, 우유, 땅콩 이런 데가 주 오염원이죠. 자, 그래서 이 중에 옳은 것 찾아라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87번의 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88번, 폐광주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장시간 섭취한 사람에서 체내 칼슘을 배설을 증가시켜서요. 골연화증, 폐광 나왔고요. 골연화증 얘기 나오면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어요? 카드뮴입니다. 답은 2번이죠. 여러분 카드뮴과 관련해서 기억할 것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얘는 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골연화증이지만 모두 일으켜요. 담백 요증상. 일본에서 있었던 이타이타이병의 원인 물질이었죠. 이타이타이병. 그래서 간단하게도 나와요. 이타이타이병의 원인 물질은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수은도 기억하셔야죠. 이건 미나마타의 원인이었죠. 미나마타. 자, 미나마타 병의 원인은 수은 중독이었습니다. 그때 원인 식품이 뭐였어요? 어류요. 생선들이 문제가 됐었죠. 자, 수은의 어류에 축적되어서 그걸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증상이 나타났던 게 특징이었죠. 자, 그리고 대표적인 증상은 신경과 관련된 증상을 보여요. 왜냐하면 중추신경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신경과 관련된 증상을 보였었죠. 수은은. 자, 그래서 88번의 답 2번이었습니다.